자, 지금 진행하는 거는 2.5가 아니라 3.3이에요. 예고 3.3입니다. 자, 시동이 잘 꺼졌으면 니들 밸브 밑에 보시면 검정 색깔 있어요. 걔를 조이시면 됩니다. 저쪽에서 이렇게. 오케이. 자, T맥 3.3입니다. 2.5 아니면 3.3이에도. 엔진이 2.5는 좀 약하고 3.3이 엄청 강합니다. 자, 일자 드라이버로 약간 부드럽게 해놨는데요. 조금 강하게 하셨어요. 그러면 속도가 빠르지겠죠? 자, 검정색 밸브를 조금 더 잠깁니다. 이렇게. 좀 잠갔어요. 오일 지금이 자꾸 꺼지잖아요. 아직 길들이가 다 되지 않았어요.
보세요. 이게 시동이 꺼지는 이유가 연료가 많이 됐대. 이게 버텨줘야 되는데 버티지 못해요. 길들이기 하지 않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, 길들이기는요. 그렇죠, 꺼지죠. 이거는 그냥 공회전으로 계속 길들일게요. 빠르게 하면 안 돼요. 낮추는 걸로. 자, 그러면 2레버. 2레버한테 엔진 내고. 자, 여기 숯골도 빠르게 볼게요. 얘는 길들이기를 5개 해보세요, 5번. 그리고 부스터, 원래는 2스타트인데 지금 부스터 사용합니다. 엄청 빨라졌어요. 땡기해놨어요. 아직 다 땡기지 않았는데 속도가 되게 빨라요. 야, 브레이크! 브레이크도 강해요. 브레이크도 지금 봤을 땐 굉장히 강합니다. 점유하면서 개월 단계를 보면은 5단계 중에서 지금 4.5단계에요. 나머지 한번 남았는데요. 나머지 남는 거는 요거.
요거를 빼시면 되는데 요거 빼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안 돼요. 자 보세요. 엔진 수명이 이렇게 다 쭉 갖다 쭉 되는데 이걸 빼면은 쭉쭉 엔진 수명이 단명하니까요. 이걸 빼지 마세요. 이거 빼면 안 됩니다. 흰 색깔 요거 빼면 안 돼요. 이거 빼면 안 됩니다. 오케이. 자, 리얼 라이프 하시라 합니다. 짜잔.